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털북숭이 진딧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털북숭이 진딧물은 작은 곤충으로서 식물에서 발견되는 해충입니다. 이 털은 주로 진딧물의 몸을 보호하고 보온하는 역할을 합니다. 털북숭이 진딧물은 주로 식물의 잎이나 가지에 서식하며 식물의 수액을 섭취하여 생존합니다. 이 털북숭이 진딧물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식물의 수액을 섭취하고 환경에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식물의 생장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. 그리고 이들의 특이한 외형과 독특한 털 모습으로 인해 털북숭이 진딧물은 많은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털북숭이 진딧물은 자연의 다양성과 곤충 세계의 특이한 면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. 이러한 중요한 점들을 간결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